숲을 채우고 있는 건 호기심 많은 바람의 속닥거림, 그리고 나그네를 반기는 나뭇가지의 손인사뿐인 오지 산중. 그곳에 한 남자가 삽니다. 선생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예. 지게 하나 걸려고. 요즘에도 지게를 메고 다니세요? 아유, 이런 데는 이 농촌에는 지게가 많이 필요하지요.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아, 이 나무가 이게 저 노가지 나무라는 거예요. 지게는 노가지 나무래야 돼. 아무난 거는 하면 지게가 맥이 없어. 이 노가지 나무래야 지게가 질기고 좋아요. 삶의 풍경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하죠. 그거는 뭐예요? 이게 지게 밀비요. 지펄 가지고 따야지. 이럴 때면은 옛날 처녀들 머리 꼬레기 딴 것 같아요. 머리 딴 것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옛날 방법 그대로죠. 그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어깨너머로 하는 걸 보고서 일을 배웠죠. 근데 어렸을 때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 아버지가 만드시는 거. 그 제가 어렸을 때 이걸 근데 이거 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아, 그러니 내가 청구가 좋거든. 청구가 뭐냐고? 네. 아니 머리가 좋단 얘기지. 다 된 거거든. 다 됐으면 나무 하러 가면은 예, 뭔가라 이래가지고 아 좋잖아. 옛날에 산에 올라갈 적에는 이걸 여다 떼가지고 이래가지고 왔거든. 이래가고 보자고. 그 시절 이런 첩첩 산골에 살았거든요. 이래 놓고는 이래 놓고는 이 난걸 해서 이래 지고 갔거든. 이렇게 열다섯부터는 이렇게 나무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여기에 벗어놓을 적에는 이렇게는 뭐야 갔잖아. 아이고, 이제 또 난걸 한 점 해와서 세워가지고. 그때는 놀고 쉬고 할 새 없이 나무를 해야 하는 산골의 형편이 싫어서 형님을 따라 빨리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다는데요. 다시 산골로 돌아와 살고 있으니 희한한 일이죠. 부들 짱을 놓고 흙을 발라가지고서는 이 불로 덮이기 때문에 사람한테도 좋거든. 흙이 달아가지고서는 뜨심 이 방을 달구니까. 불을 넣고 아랫목에 둘러앉아 형제들과 간식을 먹던 추억도 자꾸 떠오르고요. 집이 오래된 집 같아 보이네요. 아, 이 집 오래됐죠. 큰 집을 이거를 사가지고선 이거 내가 수리를 이렇게 싹 한 거지. 이거 한 20년? 내가 여기 산 지 한 20년 조금 넘었을 거야 아마. 내가 좀 아파가지고. 아파가지고 이를 산중에 와 살라고 이러오니까 참 좋네. 여기가 살아보니까. 고향이 늘 그리웠는데 심근경색 수술을 받고는 산골 생활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요게 감자. 아, 이거 내가 농사진 거예요. 감자 무침이 좀 해먹으려고. 그 시절에 해먹던 음식이죠. 이걸 어려서부터 깎았었네. 이거 얼마나 잘 깎겠어. 감자 옹심이도 해먹고 감자 봉숭이도 해먹고 감자 밥에서 넣어 먹기도 하고 이 감자 가루 만들어가지고 떡도 해먹고 이 감자가 좀 못 해먹는 게 없어. 원래 강원도가 고향이세요? 강원도가 고향인 것보다 청설이 고향이에요. 조용히 저물어 가고 추억을 하는 별들이 가슴 위로. 강판이 되게 특이하네요, 선생님. 이거 내가 만든 거. 다 옛날에 만들어 쓰던 강판이 이렇게 생겨요. 우리 어머니 하는 걸 보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어머니가 해준 맛이 나시던가요? 아이, 우리 어머니 해보다 더 맛있어. 얼마나 잘하는지 아주. 이제는 화려하고 맛 좋은 먹거리가 넘쳐나는데도요. 그 옛날 쌀이 없어서 먹던 이 음식이 왜 그렇게도 생각이 나고 맛이 좋은지. 그 또한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리운 건 음식이라기보다 그 시절과 함께한 사람이겠죠. 번거를 깨기 엄청나게 번거로운데 이 이래가지고 먹는 재미로 얼마나 맛있는데. 맛있는 건 번거로워도 해먹어야 돼. 여기 오셔서 이렇게 좋은 거 드시고 하니까 좀 건강은 좋아지셨어요? 아이 그럼요. 건강 좋아졌지. 다 죽는데 행기를 살아가지고 이거 소재비 하느라고 이랬는데. 몸에 나쁜 약 치지 않고 손수 심고 길러낸 작물로 차려낸 음식이니 건강에는 좋을 수밖에요. 아 이거 엄청 맛있다니까. 이거 먹어보면은 이 나무칼로 귀를 베도 몰라. 얼마나 맛있는지 뭐 귀를 베도 뭐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그냥 이걸 먹는데 뭐. 소박해 보이지만 몸이 건강해지는 한 그릇. 참 맛있다. 아주 고소한 게 아주 옛날 그 맛이지 이거. 이거 내가 15살 때 먹던 맛 그 맛하고 똑같아. 그 시절에 우리는 가난했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비결을 알고 있던 게 아닐까요? 이 계란 싸가지고 어디 뭐 하러 가려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살아갈수록 부모님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네요. 그때 이걸 가지고서는 이게 뭐 이렇게 챙길 게 많으세요? 아? 아이 손해감 챙길 걸 많이 챙겨가고 가야 되는데. 왜요? 가서 뭐 할 거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는 대로 하려고 해가지고. 아, 산에 갑시다. 걸으면 운동도에 좋고요. 멈추면 산이 품고 있던 것들을 내어주니 그는 자주 산 한 바퀴 돌고 온답니다. 여기를 좀 한번 올라가보자고 있는가. 여기 길이 아닌데 이리로 가세요? 아, 길로 가면 약초가 없지. 이래 산으로 댕겨야지 약초가 있지. 거의 절벽이에요. 아니야. 이리 뭐 평지지 뭐. 아, 평지인가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죽마가 있어. 뭐가 있어요? 여기 요로 따라가 여기 베겠잖아. 여기. 여기 요거 캐면 여기 단풍마야. 이 단풍마가 혈관계통에 좋은 거. 이 산에는 유독 단풍마가 많은데 그에게 딱 맞는 약재랍니다. 여기 거두껍데기가 이렇게 홀락삐개서 이렇게 하이잖아.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썰어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밑에 만드는 게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네. 저 오늘 저 낙을 붙들고서 통 사정을 하고 있어. 사내를 댕겨서 참을 좀 먹어봐야지. 산에 오면 빠질 수 없는 재미. 요 달걀 까먹는 재미죠. 배고플 적에 이거 한 개 먹어봐. 아, 얼마나 맛있는지. 그러나 사다 울적 마둥 이걸 이래 해가지고 오잖아. 동산머리 도는 안개는 눈비가 올라고 돌았지. 저문전에 도는 건달은 누구를 보려고 도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고개로 나를 넘겨주게. 그렇게 한동안 여유를 부리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지 산골에 또 눈이 내리고.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것도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네요. 아,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 맛있죠, 원사. 그전에 뭐 해주던 게 맛있었지. 그런 생각도 하고 해먹고 뭐 내가 뭐 무슨 해먹기도 하고 뭐 이거 귀한 거니까 같이 모두 먹으려고. 아래에 신문을 놓으면 글씨가 비칠 정도로 얇게 미는 게 중요하고요. 반죽에 콩가루를 섞어 고소한 맛을 내는 게 정선 칼국수의 특징이죠. 오빠 놀러 왔어요. 어, 놀러 왔지. 우리 가수기 샀는데 이거 같이. 아, 먹자고. 그래요. 야, 지금 우리 콩가수기 하느라고. 네. 이분들은 누구세요? 요 밑에 사는 우리 고성 사는 동생이고 매제. 그런 이웃에 이런 동생도 사니까 좋아. 맛있는 거 있으면 같이 갈러 먹고. 이틀에 한 번씩 고기도 구워 먹고 네. 맛있는 것도 해 먹고 이랬네. 이게 또 여기 사는 맛이죠. 장품 콩가수기는 된장도 풀고 고추장도 풀고 이래야 맛있어. 그래 된장 한 숟갈 풀었으니 고추장은 두 숟갈. 먹을 것이 귀했던 시절 콩 가수기를 한 솥에 푹 끓여내면 요왜 흔들미사 마을 사람 둘러앉아 푸짐하게 먹는 나눔의 음식이 됐죠. 아, 맛있겠다. 동생도 맛 한번 봐 어떤가. 굿. 오케이. 네. 이 계절 든든하고 뜨끈하게 몸을 데워주겠네요. 이거 옛날에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적혀니 너무 가슴이 그냥 아주 먹어보자고. 이거 정선에 대대로 내려오는 국수. 맛있네. 산골 사람 인심에 마음까지 훈훈해질 테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하면 너무 좋아요. 물 좋고 공기 좋고 콩가수기 맛있고 사람 좋고 이러면 되는 것이네. 아, 너무 맛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아니. 진짜 맛있어요. 올겨울에는 이거 먹고 이제 건강해져갖고 내년에는 농사를 진짜 잘 줘야 되겠네요. 아이고, 한 사발 먹었네. 맛있다. 우리는 그렇게 그리웠던 시절에 삽니다.